안녕하세요. 홍형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사법시험 붙고 이제 44기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펌 생활하다가 이제 강의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림동 와가지고 이제 3년차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시 강의에서 형법이랑 형소법 강의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형사 기록형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실무 기록 보고 이렇게 그 답안 써내는 시험 유형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세 과목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법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관 설명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소법적인 뭐 과목의 일단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이때까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그냥 10분 내용은 저보다 잘하실 거고, 지금 공부를 아예 처음 하셔가지고 형소법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펴보신 분들한테 뭐 형소법인 구체적인 구성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봤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은 수업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형소법 구성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수업에서 해야 되죠. 지금 10분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설명회 때는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강사님들도 많이 설명하셨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경관 시험에서는 구력이 짧잖아요. 그쵸? 정규 강의를 시작한 거 올해가 처음 이거 그래봤자 이제 수험생들하고 이제 개별 상담하고 좀 봐주는 식으로 과외식으로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차 처음 시작을 할때 그럼 이제 제 강의를 왜 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자리가 저라고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형소에서 지금 2차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뭐 행정법 선생님도 설명 많이 하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단문하고 사례가 나오는데, 뭐 이제 형소법에 한정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례와 단문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례 문제입니다. 뭐 단문에서 여러분 담들보다 막 고득점을 해가지고 시험에 못 떨어지게 붙겠다, 멋지게 붙겠다 이런 거는 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면 사례 케이스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단문 시험 그냥 외운 거를 잘 받아 쓰겠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좀더 꼼꼼하게 외운 게 나오면 좀 이제 몇점더 받는 건데, 뭔가 단문에서 남들보다 차별해가지고 몇십 점을 더 받겠다 이런 거좀 힘들어요. 왜냐면 뻔한 단문이 하나 나오고 아무도 안 보는 단문이 하나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이제 시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에서 남들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건 케이스 문제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주관식을 쓰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에서, 이제 형소에서 주관식 케이스가 메인으로 나오는 시험이 뭐냐라고 봤을 때, 고등고시에서. 그러면 딱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면 이제 형사 사례에서, 사례 문제가 메인으로 나오는 시험은 그 사시하고 지금 남아있는 시험에는 변호사 시험이에요. 뭐 이제 법원 행시도 있지만 이제 법원 행시는 워낙 좀 소수 보는 시험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1년차 지금 정규 강의를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가 남들보다 강점을 갖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호사 시험이랑 저는 이제 사실을 봤으니까 사실 실제 시험을 보고 답안을 써서 시험을 붙고 변호사 시험에서 지금 3년째 강의를 하면서 형사 케이스 푸는 것만 계속 강의를 한 저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시험 몇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사에서 약점은 케이스 풀입니다.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차가 쌓이고 공부를 그냥 드립다 그냥 시간만 써다 부으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되지 않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남들이 하는 거를 다 갖췄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약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케이스 풀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외운 ABC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왜 갖다 써야 되는지 몰라요. 쟁점을 아무리 뭐100%다 외워봤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이 쟁점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시켜서 써야 된다.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답안이 백지가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케이스풀이가 중요하고, 그런 케이스풀이나 케이스를 이렇게 쟁점 대응을 시켰으면 답안에 뭘 해야 돼요? 가장 점수 받기 좋게 쓰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100개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무작정 100개 쓴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100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막 맞는 쟁점을 썼다고 해가지고 가장 점수 받기 좋게, 그리고 가장 출제자가 출제 의도, 그런 걸 이제 출제 의도라고 하는데,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써라라는 게 가장 부합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1, 2, 3순환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 2, 3순환인지도 뭔지도 모르죠. 그렇죠? 1, 2, 3순환, 1, 2, 3순환 하고 막 내용 설명을 하는데 1, 2, 3순환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1, 2, 3순환이 뭐예요? 그냥 또 그냥 형소법을 예로 들면 책을 펴가지고 처음 끝까지 보는 걸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예요. 그게 1순환, 2순환, 3순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험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처음에 책을 한 바퀴 돌리고, 그럼 형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1순환 때는 개념 설명하고, 기본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럼 2순환 때는 1순환 때한 바닥 돌려서 기본 개념이나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런 거 이해한 걸 가지고, 2순환 때는 좀더 이제 사례 풀이나 문제 풀이나 쟁점 암기 위주, 좀뭘 써야 되는지, 개념을 이해했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실제로 답안 써야 되는 거는 어떠했다는 내용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3순환 때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예요. 내용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1, 2, 3순환이, 이제 물론 이제 단문이나 사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순환은 단문에 집중하고요. 기본 개념 설명이랑. 2순환 때는 이제 사례에 집중을 하고, 3순환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래서 1, 2, 3순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3순환까지 끝나면 좀한달좀안 남아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자기 혼자서 여태까지 1순환, 2순환, 3순환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했던 거 혼자서 공부 한번 쫙 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시험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게 제일 나올 만한 A급만 딱딱 찍어가지고 그 책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보고 시험장을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책을, 내가 그 기본으로 잡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뭐는 있어야 돼요?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죠. 한정된 시간 때는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고 1순환, 2순환, 3순환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책 정리를 하고 외워야 될 거를 받고 이런 거를 써야 된다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하고 기출문제 분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강사가 하는 거예요. 강사가 해가지고 책에다 박아놔요. 이거 몇번 기출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건 뭐예요? 기출문제를 막 뽑아가지고 책이랑 막 비교해가지고, 아, 이거 몇번 나왔으니까 이건 A급이야.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강사가 설명하면서 이 쟁점은 A급입니다. 그냥 그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냥 강사가 찍어주면 그거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의심을 갖지 말고, 강사가 얼마나 기출문제 분석 열심히 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그걸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 수업 때 할게요. 뭐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10분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금 급해서 말이 계속 빨라지거든요. 제가 원래 좀 말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톤도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이제 그 1순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뭐 이제 제가 이제 변시 강의나 이런 걸 요새 많이 하니까, 지금 변시가 한 80일 나왔거든요. 그니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을 하잖아요. 뭐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 경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저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내가 그럼 이 시험을 붙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하지만 1년 만에 붙기 힘들다고 되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붙을 생각으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아, 나는 2년 만에 붙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2년 만에 못 붙어요. 1년 만에 붙어야지 하고 기를 써서 1년 차 시험에 아깝게 떨어져야 2년 차 시험에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모든 시험에 마찬가지, 저 사시 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약간 사시하고 그 시험의 구도가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 1, 2년 차 개념이 사시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차때 모든 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붙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제가 하라는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들 딱 이제 공부를 풀로 하잖아요. 이제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당장 들어와가지고 무슨 영어 공부를 하든지 민법을 하든지 뭔가 할 거잖아요. 그럼 앉아서 딱 공부를 했을 때 아침부터 밤에 집에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이에 스탑워치를 하나 사요. 스탑워치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딱 재요. 그러니까 당장에 9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니까 12시부터 9시를 빼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에 앉았으면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요.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요. 공부 시간이니까.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시간을 체크는 하되 모든 시간을 다 재는 게 아니라, 강사가 딱 수업 멈추고 10분 쉬었다 하겠으면 10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스탑워치를 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워치를 하나 사가지고 10시간을 찍으세요. 하루에 공부 시간을 10시간 찍고, 그게 주 6회로 하죠. 일요일은 그래도 쉬는 걸로 해서, 사람이니까. 일요일은 좀 쉬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럼 뭐 이제 토요일은 좀 일찍 들어가고, 일요일 저녁은 좀 공부하고, 월요일 대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 60시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뭐 사시든 변호사든 경관시험이든 순경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정된 시간에서 1년 안에 붙겠다는 목표를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도 뭐도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시험 끝나고 바로 체력장 봐야 되죠. 뭐 체력장 일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나 시험 보고 쓰러지겠다는 느낌. 왜냐면 변신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지금 80일 남은 단계에서는 제가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안 건드려요. 그냥 밤새도 되니까, 80일 있다 시험 보고 쓰러지면 되니까 그냥 12시간, 13시간 찍어서 공부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10시간 찍겠다라는 생각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잖아요. 남아야 돼요. 한두 시간 남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시간에 운동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실 건 뭐냐면, 스탑워치 사는 거고요. 독서실 끊는 거고요.
밥을 하루에 10시간씩 찍으려면 밥도 30분 안에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을 굶으면 안 되죠. 아침, 점심을 공부한다고. 고식당 끊는 거예요. 월식 끊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제일 집에서 가까운. 그런 거를 다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일순환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 시간을 꽉 채우기 위해서 그 장애가 된 요인들 있죠. 그걸 싹 쳐내셔야 돼요. 웬만하면 집 통학 시간이 1시간 넘는다 그러면 방도 여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일순환 시작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하시고, 일순환이 딱 시작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부만 10시간씩 채워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하겠다요. 그래서 1년 안 되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렇게 10시간 채우시면 겨우 1차가 1년 안에,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딱 정리해가지고 비벼라도 보겠다라는 딱 공부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과목이나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기본, 수험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10시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널널하게 공부하면 딱 8시간 나와요.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시켜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신변잡기를 정리하시고 수험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다 그냥 다 접었고 신림동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부모님도 와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수험에서 제일 돈을 아끼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막 그분 막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알바도 하고 뭐 책값을 아껴야 되니까 뭐 인강으로 돌리고 실강비가 아까우니까 인강으로 돌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수험에 있어서 돈을 제일 잘 아끼는 거는 빨리 붙는 게 제일 아끼는 겁니다. 1년이라도 그냥 최대한 1년 동안 자본을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빨리 붙는 게 돈을 아끼는 거야. 어설프게 돈 아낀다고 뭐 실강 인강으로 돌리고 이거 절대 의미 없습니다. 사시가 그렇게 시험 오래 보는 시험이잖아요. 막 사시는 10년씩 보니까. 제 주변에 실제로 저도 공부할 때 많이 봤고,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붙는 게 아끼는 거고, 결국은 빨리 붙는 게 제일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바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말하는 것에서 느꼈겠지만, 저는 어쨌든 철저하게 수험적으로 접근해요. 저는 뭐 형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야말로 그냥 딱 시험 붙겠다고 작정해가지고 시험에 가장 붙을 만한 형소가 딱 사실 2차 과목이거든요. 주관식만 나오는, 1차 객관식 안 나오는. 정말 형소를 딱 그냥 수험적으로 내가 딱 주관식에 쓸 것만 정리해가지고 처음부터 정리해가지고 시험 붙고, 실제로 이제 변시에 가르칠 때도 그냥 수험적으로만 가르쳐요. 뭔가 학문적인 거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교재도 어설프게 그냥 제가 제 이름으로 그냥 교재를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교재도 그냥 시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딱 교재, 그 신모 선생님 것 정리가 그냥 그 교재를 자꾸 합니다. 어설프게 제 교재 내봤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붙기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할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1년 안에 비빈다는 표현이 좀 너무 저렴하긴 하네요. 그래서 1년 안에 붙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잡을 수 있게 저는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그래도 몇번 했던 사람이든. 그래서 저의 각오가 약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각오만 다지면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면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